윤태진의 구애말 앵콜. 큐! 오늘 하루 행복하길 누구지? 안녕하세요, 나미춘 윤태진입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기. 여러분, 귀호강할 준비 되셨나요? 나 소싯적에 헤비메탈 좀 들어봤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반가울 것 같습니다. 락에 듣고 락에 사는 분들 많으시죠? 특별히 이랜드뮤지엄에 락커분들이 되게 많이 왔다 가셨거든요. 아마 이분 앞에서는 모두 다 깨갱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 헤비메탈 1세대 대한민국의 락의 자존심 가수 김종서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랜드뮤지엄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종서입니다. 그간 나왔던 출연자들 방송 봤는데 네. 음악적인 면도 있고 깨방정도 있으면서 네. 약간 좀 그리고 이 도핑 테스트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구지? 너무 텐션이 업돼가지고 맨정신입니다. 아, 오늘 너무 신나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도 꾸준히 음악 활동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꾸준히 하고 있죠. 네, 어떻게 좀 지내시는지. 꾸준히라기보다는 근근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 무대가 지금 많이 좋아졌고 이거는 뭐 전 세계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네. 무대가 없어서 은근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인터넷 방송 하고 계세요? 나우라고 있어요. 네네. 보이는 쇼로 생방송을 아침 10시에 저하고 홍경민 그리고 유리상자의 이세준. 아, 아침 방송은 진짜 힘들 텐데도 재밌게 하고 계신가 봐요. 이게 근근히 살다 보니까. 자, 오늘은요, 김종서 선배님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꾸며봤습니다. 대한민국 락의 대중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을 꼽아라 하면 당연히 김종서 씨입니다. 부활과 신하유가 데뷔 앨범을 내기도 전부터 이미 이 밴드들의 보컬로 활동하고 계셨는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처음 음악을 하게 된건 신하위 오디션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팀으로 제가 엉겹결에 시작을 하게 됐죠. 제가 올해는 못했고, 왜냐면 나머지 밴드는 다 갖춰진 실력자들이었고 저는 네. 아마추어였어요. 그렇지만 저한테는 큰 커리어가 됐죠. 시작을 신하위로 했으니까 네. 강남에 신하위가 있다면 네. 강북에 디엔드라는 밴드가 있었어요. 아, 또 경쟁 밴드가 있군요. 아, 그렇죠. 그 팀에서 저한테 이제 스카우트 제가 와요. 그래서 제가 디엔드하고 합쳐져서 만든 이름이 부활입니다. 아, 그래서 부활이군요. 네. 와. 그때 이제 헤비메탈, 하드락을 표방한 밴드들이 막 나올 무렵이어서 제가 운 좋게도 그 당시에 뭐 유명한 신대철, 백두산의 김도균, 운 좋게 저는 그분들하고 같이 음악을 하게 됐어요. 김태호 씨하고. 헤비메탈 굉장히 거칠고 네. 굵은 보이스를 선호했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근데 김종서 선배님 하면은 뭔가 미성에 강하면서도 간질간질거리게 하는 그런 보이스였기 때문에 좀 힘든 기도 하지 않았나. 80년대부터 LA 메탈이라는 장르가 히트하면서 까랑까랑한 하이톤들의 보컬이 사랑을 받던 때였어요. 제가 잘 분위기 탔죠. 그럼 반응이 굉장히 좋았겠어요. 그때는 앨범도 낸 게 전이잖아요. 네. 제가 이제 버스 타고 다닐 때인데 네. 뽕이 아닙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네. 제가 서 있었어요. 근데 앉아있는 어떤 애들이 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야, 신하위라고 알아고 뭐 그 밴드에 김종서라고 있는데 김종서라니까 김종서 알지? 야, 장난 아니야. 목소리가 마이크 다 망가뜨리고 스피커를 다 찢어버린다고 목소리 너무 커가지고 네.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많이 봤군요. 스피커 찢은 적 없거든요. 아. 예전에는 다 가전이야. 엉망투성입니다. 엉망지장이네. 엉망지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남자 노래에서 높은 네. 음이라고 하면 2옥타브 정도를 높은 음이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김종서 선배님은 3옥타브를 꽉 채우는 초고음을 네. 난사했다고 합니다. 네네. 3옥타브면 이게 어느 정도? 개념은 사실 그게 모호한데요. 네. 남자 치고는 저음과 옥타브로 왔다 갔다 하는 노래를 할 수 있다 정도. 이게 어려운 거는 사실은 이렇게 레인지를 갖고 있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운 좋게도 타고난 음역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노래를 할 때 자유자재로 되셨던 거예요? 음역 같은 거는 대부분 타고나고요. 제가 중저음에 되게 약했는데 그 부분은 연습으로. 오히려 고음에 더 강하셨군요. 저음 불가했어요. 우와, 전 고음 불가.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즐거운 고음 불가. 혼자만. 네. 락앤롤! 1992년 신하위에서 나와서 독립을 하고요. 네. 전설의 명곡 대답 없는 너로 화려하게 솔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당시에 정말 엄청난 인기였는데요. 락으로 성공한 최초의 곡이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노래에 좀 애틋한 사연이 있으시다고. 애틋하기보다는 1집 앨범은 헤비메탈 밴드를 하고 있으면서 발라드 곡도 있었고 펑크적 노래도 있었고 제가 쓴 곡들은 되게 다양했어요. 근데 헤비메탈 밴드 할 때는 헤비메탈 곡이 아니면 발표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있다가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거. 발표를 해야겠는데 제작자를 만난 거죠. 네. 좋다고 흔쾌해서 녹음까지 다 했는데 앨범의 정서가 조금 그 당시 가요 상황하고 안 맞는데요. 다 녹음해놓고 어서 이제 일 들었나 봐. 그래서 이거 제작이 좀 힘들겠다. 혹시 한국만 더 쓸 수 있게 약간 좀 한국 정서에 맞는 그런 노래를 하나 써라. 그래서 그래도 앨범 내겠다는 부푼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좌절될 수 있잖아요. 약간 울적해서 맥주를 한 개 딱 했는데 이게 진짜 거짓말같이 멜로디가 처음부터까지 쫙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래서 그걸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제작자가 야 이거 좋다 당장 녹음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녹음하게 돼서 그 다음에부터 바빠졌죠. 와 너무 신기하다. 이런 경우가 있네요. 유튜브 곡들은 다 그렇게 나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오래 안 걸립니다. 이 노래가 발매를 하고 바로 또 인기를 얻은 게 아니라 음악 팬들 입소문을 막 타면서 1년 뒤에 가요 톱텐 1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지금 말로 하면 역주행. 이 노래 덕분에 김종서 씨가 몰던 차가 소형차에서 세단으로 바뀌고 뉴소나타 뉴소나타로 바뀌고 기획사에서 현금을 막 가득 담아서 줬다고 막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제작자분이 이제 정산을 할 때 네. 꼭 사과 박스에다가 줘요.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선물 같아요. 사람이 왜 견물생심이라고 네. 돈 보니까 막 가슴이 막 제가 생각지도 못한 돈이었죠. 그 앨범 내기 전에는 정말로 그지였거든요. 옛날에 하도 그지 생활을 해서 목 늘어난 게 트라우마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어렵어요. 아 진짜요? 오늘은 막 엄청 커 이쁘게. 이거 뭐 최첨단이죠. 네. 저도 오늘 락 한다 그래서 꺼죽으로 한번. 아까 내잖아요 이거. 이랜드뮤지엄 로엠에서 협찬을 해주시거든요. 아 잘 빠졌다. 그쵸? 그 이후로는 쭉쭉 성공 가도를 달리셨습니다. 2집 겨울비 네. 그해 골든디스크 본상 받으셨고요. 4집 플라스틱 신드롬과 서태지 와이드가 함께 부른 프리스타일도 네. 큰 인기를 얻으면서 다시 한번 또 골든디스크 본상 받으셨습니다. 너무 받았어요. 이 전까지만 해도 대중들한테 다가가기 편한 락발라드를 타이틀로 하셨었는데 처음으로 정통 하드락인 플라스틱 신드롬을 타이틀로 딱 하셨단 말이에요. 아직. 과감한 시도였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20대부터 네. 그런 시도를 했어요. 1집 때 헤비메탈 밴드 할 때 팬들은 변절자 죽어라 그런 이제 가요하는 말랑을 가요하는 거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나의 스펙트럼은 넓어. 나는 락도 사랑하지만 발라드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어. 다 좋아해. 그런 의미로 솔로 음반을 한 건데 사실 2집 앨범에는 저희 입김이 힘들죠 아무래도. 그런데도 그분이 저한테 배려를 많이 해줬죠. 야 그거 해 하는 대신 하나만 리메이크하자. 뭐예요 그러니까 신화 때 발표했던 노래 겨울비라고 있지. 예. 그거 리메이크해. 아 뭐 리메이크해. 새로운 곡 많은데 그러니까 그거 해. 정말 대충 했어 진짜. 그래도 이제는 이라는 곡 락킹한 곡 있어요. 타이틀로 딱 해서 그래도 이제는 딱 냈어. 1집에서 두 곡을 냈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자연빵이라고 있어. 2집에서 이제 내면 자연빵으로 어느 정도 떠야 돼. 네네네. 더럽게 안 뜨는 거야. 근데 앨범은 엄청 잘 나가는 거예요. 겨울비가 뜨는 거예요 뒤로. 결국에는 제작자분의 그런 의견이 좀 맞았던 거네요. 초반에는 대단한 거죠. 그리고 3집 앨범에서도 발라드 포함해서 굉장히 락킹 곡들 많이 썼고요. 4집 앨범에서 본격적으로 빨스틴드럼이라는 네. 곡을 외국 뮤지션들하고 같이 해서 냈죠.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반응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좋았죠. 그때가 서태지와 아이들 마지막 앨범이에요. 네. 컴백홈이 나올 둘이 이제 선의 경쟁을 했었죠. 서태지하고 저하고 같이 우리 우정의 의미를 곡으로 표현하자 그래서 프리스타일이라는 곡을 같이 작업을 해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40 앨범이 들어가 있고 제 앨범 40 앨범이 들어가 있고 전무후만 일이죠. 한 번도 이후로도 이런 일은 없었죠. 그때 작업할 때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지금은 되게 많이 하는 일이라서 이게 뭐 대단한 일을 하겠는데 그때만 해도 온라인으로 서로 이렇게 파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녹음하는 방식이 없었어요. 같이 이렇게 만나서 한다기보다는 청단을 체크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온라인으로 이때 KBS 홀에서 빅쇼 같이 공연을 하셨었는데 이때 학부모 동반만 입장 허용했다고 해서 학부모님들이 입장권 구하기가 엄청나게 열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그때 뭐 제 팬들도 엄청 많았지만 보통은 그렇잖아요. 팬덤이 아무리 제가 서태지와 아이들하고 친분이 있어도 균형이 무너지잖아요. 내가 나올 때하고 이제 같이 할 때. 근데 참 고맙게도 서태지와 아이들의 팬들이 마음이 깊은 거지. 한우도 똑같이 해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대한민국 락커 역사상 최초로 세종문화회관 단독 콘서트를 개최를 하셨습니다. 그 신수근이 나중에 뭐 자기가 1년 후에 자기가 최초의 콘서트인이라고 했었더라고요. 내가 먼저다. 야, 언제죠? 내가 먼저 했는데. 거의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건 제가 가까워 제가 좌시할 수 없습니다. 최초는 김종서 선배님입니다. 공연 뒷이야기 좀 해주세요. 똑같은 공연이었어요. 최초라는 것만 근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콘서트 개최 잘 안 해주잖아요. 그게 문턱이 높았죠. 아무래도 클래식하고 대중문화의 격 사실 이게 되게
좀 웃긴 얘기인데 네. 예전에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게 뭐 대단해서 거기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그게 뭔데 거기서 우리가 못해. 약간 그런 오기 같은 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저를 좋게 보셨는지 공연을 하게 됐는데 마작마작 모든 것은 바뀌는 것 같아서 처음 시도를 해주셨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가요계가 굉장히 좀 이렇게 문턱이 낮아지고 압류 예 네, 그렇게 믿고 싶어요. 압류 맞는 말입니다요. 감사합니다. 네. 김종서님 하면 이 노래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5집 앨범 수록곡인데요. 제가 오프닝에도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구속. 이거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리메이크하면서 사랑받고 있고 아 그리고 저는 이 노래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 그것도 사연이 있어요. 무슨 사연이 있어요? 우리 밴드하고 네. LA 한 달 스테이 하면서 녹음을 한 앨범이에요. 네. 정말로 어릴 때 꿈이었거든. 그 헤비메탈 뮤지션들 LA 출신이 많아요. 그러면 LA를 배경으로 해서 뮤직비디오 찍고 막 그런 작업하고 막 그런 거 너무 우리가 네. 봤던 선셋 거리 막 할리우드 뭐 사인 보이는 그 앞 거기 가서 녹음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있었어요. 그래서 밴드하고 같이 나와서 했는데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한 오기 한 하루 이틀 전인가? 갑자기 멜로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 왜? 저 이거 어때? 베스민 형이 야 이거 대박인데? 이거 녹음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 트랙만 녹음하고 반주는 다 한국에서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걸 밀 생각도 안 했어. 그리고 첫 곡을 추락천사라는 하드코어 랩을 한 게 있는데 거기다가 힘을 몹시 줬죠? 뮤직비디오도 꽉 돈 들여 찍고 네. 후속곡으로 영원이라는 곡이 있어요. 락 발라드 곡인데 이것도 심지어 뭐 인천공항 그 막 지을 때 거기에서 했어요. 뮤직비디오도 심지어 두 개를 딱 엄청나게 돈을 썼죠. 예. 두 개나 찍으셨어요 뮤직비디오를? 예. 아니, 그때는 버전이 뭐, 다르게? 버전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 그런데 생각처럼 큰 손가락 안 났어. 그러니까 우린 플라스틱 신드롬의 전 앨범이 히트했기 때문에 이것도 네. 뭔가 자연빵이 있겠다 했는데 아, 난 자연빵이 아니나 봐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런데 또 앨범은 잘 나가. 왜지? 하고 돌아보니까 아름다운 구석이 엄청나게 막 다운타운가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뮤직비디오 찍으려는데 이게 없어. 와, 다 써가지고 없는 거예요? 앞에 너무 쓴 거야. 어떻게? 그게 계획이 없는 거지. 네, 네. 굉장히 허접하게 방송국에서 이렇게 대충 찍었어요. 막 협찬해줘가지고. 근데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불쌍한 노래지. 근데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저를 대표하는 곡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진짜 너무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곡이에요. 사랑해 난 빠져버렸어. 이후에 6집 70까지 쭉 발표를 하시고 네. 3년간 공백이 있었어요. 아 피로도가 겹쳤습니다. 아 정말. 너무 피곤하셨구나. 창작의 고통. 창작의 고통이라는 게 서태지한테만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아... 곡이라는 게 계속 1년에 한 앨범 내고 활동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찍어내듯이 곡을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도 안 좋고 일단 결과적으로 안 좋은 거지 다는 생각이 들어서 7집 이후에 한 2년 정도 텀을 두고 앨범을 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공을 들였기 때문에. 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 들이는 거하고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결과는 되게 좀 창피했어요. 그 이후에는 더 텀을 길게 더 완성도를 이렇게 내야 돼. 네. 내가 완성도가 부족했나 보다. 그러다 보니까 흐름에 제가 못 다가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대중적으로 실패했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앨범이에요. 굳이 앨범까지 내고 정규 앨범은 지금 한 12년 이상 안 나오고 있어요. 창자의 고통 때문인가요? 지금은 창자의 고통은 없는데요. 반응의 고통이죠. 기다리고 있습니다요. 아니 근데 요즘은 앨범 내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서 인간적인 얘기인데 네. 그런 게 조금 이제 아이돌 위주로 많이 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다각적인 컨셉이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 핑계일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진짜 음악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기는 해. 아니 마지막에 너무 슬퍼졌다. 아니 그래도 명곡들이 많이 적어 놓으셨다니까. 다행인 게 제가 히트곡이 좀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옛날 곡을 부르는 게 되게 싫었는데 좀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몇 년 만에 콘서트를 했어요. 네. 근데 멤버분들 우는 거야. 노래를 듣고 이게 뭐라고. 그분이 추억 소환이 된 거지. 맞아. 예, 근래 들으면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예전에는 바빠서 이렇게 활동을 못했는데 이제는 뭐 가정을 잃었고 이제 여유가 있어서 이제 공연을 볼 때가 됐는데 내가 너무 공연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열심히 해야겠다. 네, 팬분들이 진짜 많이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노래나 음악 이런 거에. 바람이 있다면 그분 있잖아요. 술 한 모금 마시면 갑자기 오셨던 그분 창작신? 네 창작의 신이 한번 이렇게 찡 정수리 통해서 이렇게 그건 많아요 지금. 지금 엄청나게 나와 있는데 진짜요? 제가 지금 쌓아놨어요 다. 그리고 아카이브에서 풀리는 날 난리 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홍수처럼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김종서 선배님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직접 쓰신 곡으로 지상파 1위를 너무나 쉽게 줄줄이 하셨고 밀리언셀러 앨범들까지 굉장히 많고요. 또 당대 최고의 보컬이면
하면서 이렇게 좋은 곡들을 많이 뽑아내는 싱어송라이터잖아요. 저는 진짜 역대로 이런 가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왜 없지 않나요? 되게 좋은 생각을 하고 있네. 네. 네. 이제 뮤지션 분들 더 오시면은 제가 노래로 항상 화답을 해드리거든요. 왜 굳이? 그냥 어떻게 보냅니까?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는데 아름다운 구속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큐! 오늘 하루 행복하길 노래를 잘했구나. 나는 솔직히 기대 1도 안 했거든. 아 진짜요? 네. 기대가 이렇게 낮추고 들으니까 좋네. 그게 제 수법이에요. 아 그래요? 아 너무나 행복한 노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혼자만 행복하면 어떻게 돼요? 저만 행복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네. 안 무서우시잖아요. 예? 락커는 무서움이 없지. I have my share of sail, kick in my face, rock on through. 와, 진짜 대박이다. 아, 와.